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좀 병원 일이 바빠가지고요,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하나도 못 올렸네요. 5월부터는 되도록 하루에 한 개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잡아가지고 좀 시리즈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 갈색지방입니다. 제가 1이신 강의를 좀 하면서 그때 갈색지방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 후로 저도 갈색지방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갈색지방이 뭔지 뭐 새로운 걸 알려고 할 때 제가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갈색지방이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갈색지방 또는 갈색지방조직. 그래서 이걸 브라운, 갈색이죠. 아디포스라는 게 지방이란 뜻입니다. 티슈가 우리 이제 휴지도 티슈라고 하지만 영어로 조직을 티슈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을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줄여서 BAT라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 BAT는 많이 나오니까 약자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인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지방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흰색 지방, 이거는 흰색이 화이트니까요.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 줄여서 WAT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색 지방 조직은 BAT,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흰색 지방은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 WAT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 저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흰색 지방은 에너지 저장,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변해서 그게 이제 저장되는 거죠. 갈색 지방은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가 체온 유지, 두 번째가 열 생산,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 때문에 체온 유지와 열 생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막 태어난 아이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 그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이 많고요. 또 이제 동면이라고 그 북극곰 같은 친구들은 겨울에 잠을 자잖아요. 이런 동면하는 동물에서는 갈색 지방이 높은 활동을 보인다.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이제 갈색 지방이란 거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게 갈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세포의 소기관인데,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할 때 에너지 생산하는 그 ATP를 만드는 곳이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해서 체온을 높인다.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지방 조직은 갈색을 띈다. 그래서 결국 열이 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지방세포는 갈색 지방이다. 그런 뜻이고요. 어디에 있는지 주로 목과 상부 등, 그러니까 상부 등이라는 것은 등의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근처 같은 특정 부위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는 중요 장기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목하고요. 그 다음에 등, 바로 아래쪽이죠, 목에.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근처, 여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잴 때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재고요. 또 목도리를 할 때 목을 두르는 거죠. 목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목도리를 목에다가 둘러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흰색 지방은 주로 잘 아시겠지만 배 쪽에 삼겹살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갈색 지방의 주요 기능은 열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언커플링 레스피레이션. 레스피레이션이 잘 커플이 되면은 그 체온 열이 발생하지 않은데, 이게 커플이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대사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열로 전환한다. 그 특성 덕분에 갈색 지방은 저온 환경에서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 쪽에 사는 뭐 에스키모나 뭐 이런 노르웨이, 스웨덴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저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이 그 따뜻한 또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추위에 대해서 서로 견디는 게 다르잖아요. 이럴 때 갈색 지방 양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저기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갈색 지방이 많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연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갈색 지방이 많이 그 대두가 되는 거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갈색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열로 소모되면서 몸에 쌓일 일이 별로 없겠죠? 에너지가 지방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게, 먹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게 비만 아닙니까? 그래서 갈색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 방지되고, 또 비만하고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위험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차차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했는데, 칼로리를 섭취를 했는데, 이게 열로 많이 발산이 되면 그만큼 건강에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갈색 지방을 많이 만들고 또 갈색 지방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말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의 대사 활성화와 기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만 치료제 중 하나가 이런 갈색 지방을 자극해서 열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그 제품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패치트 GPT한테 이제 물어봤고요. 혹시 뭐 갈색 지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또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쭉 이어서 답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것만 가지고 공부가 끝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제 논문을 찾을 때는 저는 주로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예, SCI 스페이스 여기다가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대한 쭉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또 논문을 한 40개 정도 책을 포함해서 이제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두개 정도의 리뷰 논문을 골랐고요. 가장 이제 최신 리뷰 논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쭉총 정리해서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엔도크라인 리뷰라는 잡지고 2023년도니까 작년에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보면 전체가 이제 50페이지나 돼 있죠. 근데 50페이지가 다 내용은 아니고 이제 초록을 빼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초록하고 이제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오고 본문은 이제 28페이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1페이지는 이제 참고 문헌입니다. 쭉 내려 보시면은 이제 29페이지까지 이제 쭉 논문이고 여기부터 이제 레퍼런스가라는 게 참고 문헌인데요. 이걸 참고해서 이런 그 리뷰 논문을 썼다는 거죠. 참고 문헌 개수가 대단합니다. 네, 738개나 이렇게 리뷰를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보니까 아까 앞에서 챗GPT가 얘기해줬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쭉다 개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누구나 들어도 알을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시리즈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갈색 지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또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나가 보시죠. 네, 지금까지 김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